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6월 14일 월요일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이용석입니다. 주말엔 잘들 보내셨나요? 지난주 우리 시장 상승 마감하면서 주말 동안 마음이 조금은 편안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15, 16일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관망세가 짙을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요. FOMC 회의에 대한 우려는 되지만 국내 백신 접종률 상승이 지수 상승을 이끄는 호재가 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혼조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0.16% 하락한 3,243포인트, 코스닥은 0.5% 상승한 996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오주, 제지주, 인터넷 대표주, 미디어주 상승세가 나타내고 있는 월요일 시장입니다. 오늘 레포트리의 종목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저희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함께 하시면서 시장 전략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으로 전화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할 수 있는 일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또 서희경대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란톡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서희경대TV 주식잔소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참여 가능하고요. 유튜브 서희경대TV 라이브 방송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하실 전문위원님 두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재현 위원님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을 것으로 예상은 됐는데 이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들이 담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조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예. 지난주에는 잘 마감이 됐고요. 세 가지 체크하시라고 말씀드린 게 있을 거예요. 환율 괜찮아요. 변동성 지수 괜찮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도 괜찮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조정 시 매수고요. FOMC는 별거 없을 것 같습니다. FOMC는 별거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제가 신경 쓰고 있는 거는 이번 주 금요일 날 미국 동시만기가 있어요. 그게 변동성을 좀 유발하는지 그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대형 섹터들보다는 중소형주들이 여전히 좀 유리한 그런 상황들인데 지금부터 이제 이번 주 6월 3주차 들어갔단 말이에요. 4주차 있고 5주차가 있는데 이번 주부터는 이제 어닝 시즌을 좀 대비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다. 그리고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요. 못 올라가 있는 정부 정책주들 많더라고요. 그런 종목군들 찾아서 매수하면 하반기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자, 지난주부터 세 가지 체크하자는 말씀 주셨죠. 환율, 그리고 변동성 지수, 10년물 국채 금리인데요. 모두 괜찮다 말씀 주셨습니다. 이럴 때는 조정 시 매수 의견 주셨고요. 금요일 날 미국 동시 만기일이 변동성 유발하는 지켜봐야 된다 말씀 주시면서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유리하다 말씀 주셨습니다. 어닝 시즌 대비하자, 그리고 못 올라가 있는 정부 정책주 살펴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이주영 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현재 시장 좀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시장 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셀트리온도 지금 뭐 좋은 호재가 나오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고 코스닥이 조금 더 오늘은 강한 흐름 보여주는데 현재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금요일날 울선을 다시 올려놓은 상황이고요. 울선 돌파해놨고. 오늘은 이제 이평선 저항 돌파 이후에 눌림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울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의 음봉 조정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여기서 조정 나올 때 추가 매수 관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이번 주 안에 제 생각에는 신고가 흐름이 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처럼 뭐 이런 식으로 단봉으로 좀 쉬어가는 흐름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거래 대금도 지금 계속 상승 중이고 이번에 이제 오늘 눌림 끝내고 내일부터 만약에 상승 출발하면서 전고점 3,264포인트죠 요 구간을 뚫어내게 된다 하면
고점 기준으로도 코스피 신고가를 달리는 그런 그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저점 매수 관점 여전히 유지하시고 단기적으로 이제 변곡점이 하나 보시면 6월 10일 날 정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상승 트렌드 상승 추세 안에서의 이제 요 추세선 계속 이야기 드렸던 부분인데 요거 이제 각을 갖다가 한 차례 더 세우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요 추세 라인을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의 흐름이 이어진다고 하면 고점권 돌파할 것 같고요. 딱히 지금 시장에서 어떤 뭐 악재라고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없어 보이니까 그렇다면 뭐 이대로 보유 관점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뭐 FOMC에서 갑자기 이제 뭐 테이퍼링 관련된 액션을 취한다거나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은 무난하게 이렇게 올라갈 거고 그렇다면 중소형주들 뭐 제가 계속 좋은 시장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5일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음봉 조정 좋다. 조정 나올 때 추가 매수 관점 역시 주셨고요. 전고점 뚫어냈을 때 코스피의 신고가 달린 흐름 관점 될 수 있다. 추세선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바로 문제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의사료, 대우건설, 인지 컨트롤스인데요. 세 종목은 이재호 위원님 도와주세요. 네, 종목 지금 한일사료부터 일단 보겠습니다. 한일사료. 매수 평단이 2,500원의 비중이 20%인데, 현재 수익권이시고요. 매수 잘 하신 것 같아요. 단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하셨다면, 저점 매수 굉장히 좀 괜찮은 것 같고요. 오늘 이제 5일선, 회복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종가에 이제 5일선, 위에서 마감을 한다고 하면, 한 2, 3거래일 안으로 다시 한번 상승 흐름 이어질 텐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상승 추세를 이제 잘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러한 저항 구간이 이제 놓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저항 구간에 이제 돌파를 하려고 하니까 요 구간에 이제 물량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이제 윗꼬리를 이렇게 계속 만드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이 물량들을 이제 받아내면서 주가가 이제 여기서 물량을 다 정리가 됐다 하면 주가가 미끄러져 내려가야 되는데 이 물량을 받아내고 다시 계속해서 지금 상승을 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한일사료 요번에 이제 대선주로는 엮인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이 돼지열병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사료 관련해가지고 비료나 사료, 요 부분은 이제 식량난 관련해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이제 분봉상의 흐름을 보게 되면 올라올 때 2,650원 정도, 2,600원에서 2,650원 정도가 좀 강한 저항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추가적으로 올라온다면 한 2,700원 정도를 생각할 수 있겠는데, 요 구간만 좀 잘 뚫어내 준다면. 시세가 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 주봉상에서의 요 추세 저항을 지금 벗겨내려고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21선 일봉상에서 21선 이탈하지 않는 선 그리고 요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상승 흐름은 좀 지속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20% 정도 보유 중이시니까 2,700원 정도에서 비중을 한 절반 정도는 수익 챙기시는 관점으로 생각을 해두시고요. 이후에 돌파하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온다면 한 2,900원 정도를 단기적으로 목표가 좀 잡고 보시면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보시는 것처럼 주봉상 2,900원이라는 가격대 저항 굉장히 만만치 않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단기로 보셨다면 생각을 하시고 끌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손절가는 매수가 잡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은 대우건설이에요. 자, 대우건설 그동안 이제 상승 흐름 굉장히 잘 올라와줬는데, 조금 무거운 종목이죠. 시총 1조 넘어가는 종목이고, 보통 이제 이런 종목들이
고점권에 이제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서 거래량이 좀 터지는 경우는 보통 조정을 좀 이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왔는데 이 매물대가 좀 강한 그런 구간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만 원이라는 요 가격적인 저항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는 저는 이제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올라가면서 저항들을 계속 받아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앞에 보시는 것처럼 뭐 올 초에 뭐 1, 2, 3월 정도에 이제 조정기 살짝 거친 것처럼 저러한 조정을 좀 거칠 가능성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제 추세는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움직이고 있었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트렌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거래량 터지면서 상단으로 시세를 좀 분출을 했는데 이런 구간 이제 오버슈팅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평단이 7,800원으로 굉장히 이제 지금 괜찮은 상황이고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열어두셔야 되거든요. 여기까지는 이제 조정 한 차례 받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여기서 수익을 한번 챙겨주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매수가 이하로 내려왔을 때 그때 또 공략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거래량 터진 날부터 해서 요 박스권을 좀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런 구간에서 이제 물량이 좀 많이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매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은 높겠지만 지금 뭐 조정 폭이 제 생각에는 뭐 한 7,800원에서 뭐 900원 정도까지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다면 여기서는 수익 챙기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인지 컨트롤스인데요. 인지 컨트롤스 뭐 여러 번 지금 상담을 해드리는 부분인데 수소 관련주로도 좀 엮여 있는 부분이고 주가 흐름은 뭐 앞에 전고점 저항자리까지 한번 올렸다가 지금 또 강하게 조정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지지를 받아야 되는 뭐 그런 자리에서 일단 지지를 좀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지 컨트롤스도 지금 보니까 굉장히 평단이 좋으세요. 8,150원. 굉장히 오랜 기간 잘 끌고 오셨는데 고점에서 왜 정리를 안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8,150원인지 아니면 18,150원인지 모르겠는데 왠지 느낌에 18,150원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8,150원이면 이제 별 이렇게 궁금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러한 뭐 추세 라인을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고요. 요 구간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 요 추세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의 되돌림 20선 위로 주가가 안착한다면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서 이제 고점을 하나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 라인 고점 저항을 하나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반등 시에 제 생각에는 좀 저항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구간이 21,8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가격대 부근에서는 일단 정리하시는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두시고요. 아래로는 16,850원 이탈한다면 일단은 뭐 익전하는 관점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두시고 이게 이제 8,150원이면 아마 뭐 28,000원, 3만 원 갔을 때 요때 이제 수익금 생각하시고 지금 요번에 또 올라왔는데 또 요때 수익금 생각하셔서 못 팔았을 거고 아마 계속 못 파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단을 이탈하는 시점에서는 뭐 보유하신 물량 좀 정리하시는 관점 말씀드리겠고 올라올 때는 이 추세대 상단까지는 좀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그게 뭐 언제까지 이렇게 뭐 강하게 올라와서 바로 뭐 25,000까지 올라올지 아니면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올라오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인 22,000원 부근 정도까지 올라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어찌 됐든 간에 22,000원이란 가격이 좀 매물이 강한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반등 나올 때 한 그 정도쯤에서 정리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을 조금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실적적인 부분은 올해 이제 흑자 전환을 하는 모습인데 지금 나오는 영업이익 뭐 생각을 해서 뭐 2분기, 3분기, 4분기 이제 남은 실적 시즌 동안에 실적을 좀 대단하게 뽑아준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여전히 좀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수소차 관련된 이슈로 지금 좀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당히 반등 시점에서는 수익 챙기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한일사료 21선 추세선 이탈 없으면 상승 흐름 이어갈 수 있다. 2,700원 정도에서 반 정도 챙기시고요. 나머지 2,900원까지 가져가자 손절가는 매수까지 잡아주셨고요. 대우건설 매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승이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수익 챙기면서 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인지컨트롤즈 추세선 그어주셨는데 추세선 따라 대응하자 말씀 주셨고요. 21,800원 가격대에서 정리 관점 주셨습니다. 16,850원 이탈 시에는 입절하자 이런 의견까지 주셨네요. 자,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788번님 전화 주셨고요. 토니모리 매수가는 1,900원, 비중은 50%입니다. 0788번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네, 토니모리 문의 주셨는데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계속 이게 오래됐거든요. 네. 물을 채워가지고 지금 이게 이 가격이 왔는데 네. 이게 계속 적자를 한다 하고 이러니까 걱정이 좀 많이 되고 이게 어느 선에서 이게 지금 내가 팔아야 될지를 지금 모르겠네요. 며칠 전에 11,200원인가 팔락하다가 또 혹시나 싶어서 또 그냥 있었더니 이래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단가가 2단가예요? 1,900원? 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얼마나 되셨어요? 한 1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이 넘었다고요? 네. 그럼 작년에 사신 거예요? 작년에? 네. 그럼 작년 1, 연초에 작년 사셨네요? 작년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니까 이전에? 네. 한 1월 달 정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예.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가 이렇게 된 것 같네요, 보니까. 네. 추가 매수는 언제 하셨어요? 추가 매수는 요 며칠 전에 9,000원에 했습니다. 9,000원에? 예, 그때 거래를 좀 실길러. 그래서 이제 밑으로 좀만 처지지 않겠나 싶어서 거래를 실었더니, 그리고는 거래 실고는 그 11,200원인가 1,300원 자주 그 본전 위에 갖다 넣어놨어요. 그런데 또 이게 기다린 게 있고 이래가 혹시나 싶어서 있었더니 또 이래 되네. 뭐 어쩔 수 없죠. 뭐 또 갖고 가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머니? 지금 계좌상으로 한 200만 원 이상 지금 또 손해가 가 있는데 이걸 팔고 나와야 되겠습니까? 어머니. 네.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주식은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경력은 좀 크게, 되시는 것 같은데 크게 많이는 안 했습니다. 네. 어찌 됐든 거래가 실려서 매수를 하셨다며. 네. 그러면 단기평 떨어지면 이탈하면 추가 매수한 건 팔았어야죠. 그러니까요. 코로나가 끝나진 않았어요, 그죠? 네. 토니모리는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고 계시고요. 예, 화장품 거. 네. 적자 잘 나고 있고. 네, 적자를 계속 하더라고요. 아, 적자 기가 막히네. 4년 연속 적자네. 예. 올해 적자면 5년 연속이네요. 그래서 겁이 납니다, 지금. 왜요? 왜 겁이 나요? 혹시나 상장 뭐 폐지되고 이럴까 싶어서. 에이, 이 회사가 거래소 종목이에요? 코스닥 종목이에요? 거래소죠. 거래소는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아, 예. 그리고 이게 보면. 네. 연결로 보는 게 자회사랑 다 합친 그걸 보는 게 아니고요, 어머니. 네. 별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별도 기준으로. 네. 그리고 이 회사 자체만, 자회사들 다 빼고 이 회사만 순수하게. 네. 그럼 이 회사는 실적이 났다가 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적자, 한 해만 적자가 났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뭐 상장 폐지가 된다거나 뭐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재무구조도 뭐 이렇게 딱히 안 좋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어 보여요.
네네. 없어 보이니까 뭐 네. 상장 폐지나 이런 것들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네. 지금은 뭐 견디셔야죠. 뭐 여기서 손절하세요 그런다고 해서 어머님 손절하시거나 그럴 것 같진 않은데. 네. 그냥 가지고 가셔야죠, 뭐. 그럴까요? 이거 여기서 한꺼번에 뚫어 이게 한 번에 뚫을 거다 생각하면 네.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어머니. 아. 이 거래량이 네네. 이 구간에 엄청나게 터졌어요. 예. 어머님처럼 물려 네. 계신 분들이 겁나게 많은 자리예요. 그럼 어머님처럼 요 기다렸다가 수익 내고 나와야지 요랬다가 다시 밀린 자리이기도 하고 네네. 어머님과는 바르게 에이 더럽고 그래서 탁 때린 사람들도 있어요. 예. 이 구간이 매물이 제일 많은 구간이에요. 예예. 지금 보면 예. 요 매물대 차트 보면 그렇죠? 예예. 요거 한꺼번에 못 들어요 요거는. 예. 그러면 매물 소화를 예. 거쳐야 되겠죠? 네네. 매물 소화를 거치고 다시 움직임이 좀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네. 아 작년에 매수를 하셨고 작년에 매수를 하셨으면 한 번 더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되면 네네. 한 12,000원 한 11,500원 11,500원에서 한 12,000원 네네네. 그 정도가 되게 되면요. 네. 어머니 9,000원에서 추가 매수하셨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 물량 매도하세요. 아 뒤에 것만 네. 그 물량만 매도하시고. 네. 나머지는 요게 그러면 이슈... 단가가 13,000원이 넘어요. 어? 단가가 그럼 13,000원이 돼요. 그 뒤에 걸 물량을 줄아 버리면은. 신용으로 사셨어요? 아니에요 현금이죠. 어찌 됐든 간에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가 1,900원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왜 전에 앞전에 있는 13,000원을 생각하냐고요. 전에 수익 났던 걸 생각을 안 하고. 아, 네네. 지금 단가가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 내가 처음에 네. 13,000원에 샀는데 거기까지 기다릴 거야.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 예. 아시겠죠? 예, 예. 그럼 11,500원에서 네.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네, 네. 11,500원에서 12,000원 오잖아요? 네, 네. 13,000원에 매수했던 거 손절 쳐요. 전부 다 예. 네, 네. 전부 다 손절 쳐. 그럼 9,000원에 네. 산 건 이익이잖아요.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그 13,000원 정도 때까지 보세요. 그렇게 하면 더 아, 편하겠네. 네. 그죠? 네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그런데 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혹시 6월 말일 돼가지고 뭐 또 중국에 혹시나 뭐 춘제처럼 그런 게 있다 하면은 혹시 그때는 조금 움직일까요? 뭐요? 뭐가 있다고요? 중국에 뭐 춘제처럼. 아, 뭐. 춘절? 네네. 6월 달에, 6월 말일경에. 뭐 그거 있은들. 혹시 그때 되면 또 화장품 주가 혹시나 움직일까 싶어가지고. 아 어머니 아주 전략적으로 구상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가지고 그날 못 팔았어요. 11,200원 오는 날. 욕심은 화를 불러요 어머니. 네. 어찌 됐든 간에 올라가든 뭐라든. 네네. 11,500원에서 12,000원에 오면 13,000원에 산 거 손절 치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9,000원에 매수한 것만 가져가 봐요. 네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토니모니 문의 주셨습니다. 지난해 매수하셨다고 하셨는데 얼마 전에 평당가 위에까지 왔는데 파진 않으셨어요. 지금 가격대 매물대가 많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11,500원에서 12,000원 정도 되며 추가 매수한 물량은 팔자, 그리고 13,000원대 산 건 팔고 9,000원대 산 건 가져가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볼게요. 4806번님 전화 주셨고요. 한미반도체 매수가는 32,600원, 비중은 10%입니다. 자, 네, 4806번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한미반도체 문의 주셨는데요. 어떤 점 궁금하실까요? 아, 이 회사가 괜찮은 회사인지 제가 초보라서 잘못한 건지 왜 이렇게 못 가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매수는 언제 하셨어요? 3월 달에 했어요. 3월 달에요? 네,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는 매수한 시기도 모르시네? 3월 달엔 그 가격이 없었는데요, 어머니? 4월 달 아니세요? 4월 달이에요? 적어놨는데 그거 안 봐봐요, 맞아. 빨리 지금. 얼마인가. 단가에 따라 틀려지니까 전략이. 얼마예요, 빨리. 에헤이, 또 수학에 놓고 가셨네, 또. 아니요. 갖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32,600원 맞아요. 그럼 4월 달이지.
4월 달에 매수하셨네요, 어머니. 3월 달에는 그 단가가 없었어. 일단 4월 달에 매수를. 이것만 날짜를 안 적어놨네. 아, 이것만? 예, 예. 에이, 또 깜빡하고 또 안 적으셨나 봐. 예, 다른 거는 날짜 다 적어놨네. 그래서 빠져, 그래서 안 올라가는 거예요. 예, 얘한테만 예, 그래. 신경을 안 썼으니까. 예. 자, 어머니. 예, 예. 한미반도체가 참 좋은 기업이에요. 아, 실적도 빵빵하게 잘 나오고 소부장 수혜주고 주식은 왜 못 가는데요? 주식은 왜 못 갈까? 예. 5,000원에서 38,000원대까지 겁나게 올랐어요. 아. 그 올라간 건 생각 안 하세요, 어머니? 이거 올라간 거 생각 안 하시냐고. 여기서부터 예. 이렇게 올라간 거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맞죠, 어머니? 예. 그러니까 계속 주기상품 팔았어야 됐어요. 응? 그럴 때 매수를 했어야 되나요? 당연하지. 이럴 때 매수를 했어야지. 이럴 때 이렇게 올라갈 거를 매수를 해야죠, 어머니. 어머니는 고점에서 빡 하고 매수해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실적 좋아요. 성장성 좋아요. 단점은 겁나게 올라간 게 단점이에요, 어머니. 예. 두 번째, 예. IT 섹터 지금 못 가죠? 예. 못 갈 것 같아. 못 갈 것 같아서. 당분간. 매물수화는 계속 좀 거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어머니 이거 단기로 보셨어요? 길게 보셨어요? 저는 장기로 봤죠. 장기? 예. 한 2, 3년 갖고 가실 수 있어요? 예. 아, 그래도, 아씨, 예. 어머니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가만히 있어봐. 이게 2, 3년? 예. 어머니, 예.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2, 3년 볼 거라면 이 가격대에 난 딴 거 살 것 같은데. 아, 제가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딴 것도 못 사가지고. 자, 어머니, 잘 봐봐요. 예. 요런 데 사가지고, 예. 이렇게 먹는 게 좋겠어요? 여기서 사갖고 마음고생하는 게 좋겠어요? 여기서 사서 이렇게 먹을 걸 사는 게 낫겠죠? 예, 예. 그렇다는 얘기는 올라간 종목을 보라는 얘기예요? 안 올라간 종목을 보라는 얘기예요? 안 올라간 종목을. 그렇지. 안 올라가 있는 종목을 보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두 번째. 예. 이 회사는 정말 좋은 회사인데 많이 올랐어. 실적도 좋아져. 예. 근데 약간의 밸류가 조금 높아요. 그럼 매물수와 박스 구간을 좀 거쳐야 돼. 예.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월봉 차트가 이격이 벌어져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얘는 쉬어가야 돼. 바로 못 가요.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쉬어야 돼. 지금 한 달째 쉬고 두 달째 조정 중이란 말이에요. 예. 이것도 봐야 돼. 세 번째, 얘는 실적 이번 분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아. 실적이 좋아지면 실적이 좋으니까 얘가 안 빠지려고 무던히 노력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 예. 그러면 IT 섹터가 못 간다라는 게 아니고요. 많이 올라갔으니까 좀 숨 고르기가 필요한 구간이에요, 지금. 당분간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친다라는 거. 하반기 되면 다시 또 발주가 시작이 될 거예요. 예. 뭐 그렇게 되면 장비주들 두고 다시 또 흐름들은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어머니 10%시니까 이걸 정말 길게 2, 3년 가져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예. 이건 가져가 보시고 아마 4만 원은 넘어갈 거예요. 예. 그런 그때 이제 조금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추가 매수나 이런 것들은 많이 올라간 거 말고 예. 요런 시점에서 올라갈 수 있는 거 이런 거 이렇게 예. 올라갈 수 있는 거 있죠? 예. 그런 종목을 찾는 거예요, 어머니. 아,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그랬구나. 예. 아, 그럼 뭘 사야 되나? 그럼 뭘 사야 되는지 그게 그거 알 수가 없었어. 알 수가 없어요. 공부하셔야죠, 예. 어머니, 주식. 그거 모르시잖아요, 어머니. 예, 예. 아주 진짜 어머니께, 어머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저녁 8시에? 예. 여기 딱 틀잖아요? 예. 그럼 전문가 두 명이 나와서 좋은 종목군들을 막 얘기해주고 그래요. 월요일부터 예. 목요일까지. 서울 경제요? 여기. 예, 예. 8시부터 10시까지 예, 예. 그거 꼭 보세요. 거기에 좋은 예, 종목 예. 많이 얘기해 줘요. 예,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고마
네, 한미반도체 문의 주셨습니다. 좋은 기업이다. 실적 그리고 성장성도 좋다 말씀 주셨습니다. 하지만 매물 소환은 거쳐야 한다 말씀 주셨는데요. 길게 2, 3년 보고 계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4만 원 넘어갈 거다. 하지만 추가 매수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찾아보자 의견 주시면서 저녁 8시에서 10시 주유소 홍보까지 말씀 주셨네요. 자, 다음 문자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 옵틱스, 남해화, KEC인데요. 네, 새 종목은 이재용 위원님 도와주세요. 네, 필옵틱스 바닥으로 계속 쳐받고 있는 그림인데 필옵틱스 지금 뭐 2차 전지하고 OLED 관련 주로 이렇게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뭐 플렉시블 방식으로 뭐 OLED 쪽을 변경한다라는 부분 뭐 이런 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시면 이제 뭐 삼성에서 이제 플렉시블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 나왔을 때 좀 주가가 강하게 움직였던 부분이 보여지고,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1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왔어요. 컨센도 지금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실적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시가총액 2천억도 좀 비싼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OLED 쪽이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뭐 관련된 매출이 중국향으로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PCB 사업도 하고 있고 보니까 이제 뭐 전기차용 2차전지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뭐 레이저 응용 장비를 제작을 한다고 합니다. 2차전지 관련 주들로도 엮여 있는데 장비 관련 주들은 이제 작년 소재 관련주들은 이제 계속해서 이 소모품이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장비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 차례 장비가 발주되고 나면 또 그 한동안 턴이 있겠죠. 그런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 반등이 한번 나올 정도까지는 조정이 내려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반등을 기다려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거 조금 더 조정은 한 만 원이라는 요 가격 저항인데 보통 이제 내려오게 되면 이제 지지라인이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의, 뭐, 되돌림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위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전저점 구간 살짝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거래량 보시면, 거래량이 이제 꽤나 많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점 구간에서의 대량 매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조정이 나오더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뭐 돌리는 그림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이라면 조금 더 여기서 기다려 보셔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조정 나오면서 쐐기형으로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인데. 일단 그냥 반등 정도를 활용을 해서 정리를 하시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지금 보시면 앞에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지지를 받았던 가격대 부분이 올라올 때는 저항이 될 거고요. 뭐 한 12,000 한 300원에서 12,000원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 그쯤 해서 이번에 2분기 나오는 실적까지 아마 확인이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8월 15일 날 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해요. 뭐 이렇게 보통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기간 꽉 채워 가지고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좀 생각하시고 한번 좀 더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3,000원이면 지금 약 한 18% 정도 손실 구간인데 일단 오늘 보시면 어저께 이제 저점으로 잡았던 뭐 만 한 500원인가요 이게 만 500원 정도의 이제 지지를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래로는 뭐 만 500원 이탈하면 손절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진짜 막 손절 못하겠다 하신다면 뭐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반등 나오는 시점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실적이 계속 이렇게 안 좋게 나오게 되면 더 많이 빠질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9,800원까지 조정 줬다가 거기서 좀 되돌리는 흐름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 보시는 것처럼 하단에 이제 박스권을 돌파했던 그런 구간이었고
이후에 뭐 코로나19 터지고 조정이 이제 나왔다가 올라올 때도 이제 저항을 받았던 가격대가 그 가격대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요 가격대가 좀 강하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 만 원이라는 가격대에 살짝 이탈시켰다고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이 개선되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면 추가 매수는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니까요. 뭐 버텨보시고 반등 나올 때 정리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뭐 진짜 나는 손절가 필요하다 하시면 15,000원 잡으시고, 반등 나올 때 12,400원, 12,000원에서 12,500원 사이에서 분할 매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남해화학이에요. 남해화학, 도노리포트에도 지금 편입돼 있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이제 보면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곡물 가격이 이제 사상 최고치를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요 이제 비료 관련해서 좀 더 많은 수요들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한 종목인데, 이 암모니아를 이제 가지고 보통 비료를 만들어내는데, 국내에서 이제 유일하게 암모니아를 생산을 하고 그리고 그걸로 이제 비료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지금 신사업 이슈가 하나가 붙었습니다. 그 암모니아를 가지고 이제 선박 친환경 선박 연료를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뭐 벙커 C라는 좀 더러운 기름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그 굉장히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안 좋은 그런 이물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뭐 이걸 태양열로 뭐 바꾼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수소를 뭐 이용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그런데 사실 수소를 이렇게 쉽게 생산을 할 수 없다라는 부분, 현실적으로 조금 아직 많이 좀 동떨어져 있죠. 그리고 태양열을 선박에 이제 단다고 하면 뭐 예전에는 그 돈 모양으로 해서 지금 상선들에다가 태양열 돛을 뭐 달아서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왔는데, 뭐 상상의 나라를 펼친다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좀 현실성 많이 떨어진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남해화학이 지금 뭐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부분에서 이게 이제 선박 관련된 그런 신에너지로서의 이제 그런 신사업에 좀 진출한다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 이제 암모니아수 요 부분도 남해화학에서 이제 좀 신사업으로 진출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5월 25일인가 아마 뉴스가 나왔을 텐데, 그때 이제 시세가 한번 크게 터져줬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평단이 만 원이라고 하신다면 뭐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추세대 흐름대로 좀 움직여줄 것 같고요. 뭐 고점들끼리 연결한다고 하면 뭐 이런 저항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식량 관련해서 뭐 이슈 좀 더 불거지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매수가를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신다면 아마 수익 괜찮게 나지 않겠나. 단기적으로 보셨다고 하면 15,000원 저항 구간이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추세 라인 저항으로 생각한다면 11,000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KC인데요. KC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차, 전기차, 뭐 저전력 부품 관련된 뭐 종목이죠. 지금 이제 아무래도 전기 자동차가 배터리를 이제 소모를 하면서 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력을 이제 좀 최대한 적게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이동 거리가 늘어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할 때 사실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적으로 이렇게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휘발유나 디젤 주입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많이 올라온 종목인데요. 제 생각에는 일단 요 지금 상승을 한 전체적인 상승 폭에 뭐 한 중심 정도까지는 이렇게 조정폭이 나와서 반등하는 흐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조정폭의 한 중심 정도까지는 기술적으로 이제 올라왔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지금 상승 트렌드는 이제 뭐 괜찮게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요 구간에 이제 매물대 굉장히 강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점권을 횡보하게 되면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게 되고요. 요 3,000원이라는 가격 저항까지 이제 있기 때문에 요 구간을 뭐 단번에 바로 뚫어줄 가능성은 저는 좀 떨어진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요 추세대 하단 부근 2,750원 정도가 되는데, 요 구간에서도 저항을 좀 받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소 경제 포럼을 이제 뭐 한번, 했었죠, 지난주에. 그거 관련해서 이제, 그 뒤에, 며칠 뒤에 이제 수소 관련주들이 좀 급등을 해주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평선 저항을 다 벗겨낸 거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앞에, 보시는 요런 이제 박스권 하단 부분에 이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이제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 평단이 2,500원 정도라고 하신다면, 제 생각에 뭐 저항 구간 돌파하는 자리에서 매수 잘 하신 것 같고, 이 정도 목표치를 잡고 가신다면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비중 30%니까, 제 생각에는 2,750원부터 분할 매도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셔가지고, 3,000원까지 끌고 가시면서 이제 정리하시는 관점,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필옵틱스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다 말씀 주셨습니다. 반등 활용해서 정리하자 말씀 주셨는데요. 12,300원에서 12,000원쯤에서 정리하자. 그리고 1,500원 이탈시 손절 의견 주셨습니다. 9,800원까지 조정받을 수 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남해화학 돈 리포트에도 있는 종목이죠. 걱정할 거 없다 말씀 주셨습니다. 매수가를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고요. 단기로 봤을 때 1,500원에서 11,000원 목표가 잡아주셨네요. KEC 수소 관련 주죠. 저항 구간 돌파 자리에서 매수 잘하셨다 말씀 주셨습니다. 2,750원 부터 분할 매도해서 3,000원 정도까지 보자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646번님 전화 주셨고요. CJ 매수가는 10만 5천원, 비중은 10%입니다. 4646번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CJ 문의 주셨는데요.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매도 시점을 한번 놓쳐서 언제쯤 매도를 해야 좋을지 자꾸 고점이 낮아지는 것 같아서. 네, 최근에 매도 시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위원님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네. 단기로 보셨네요? 네, 멀리 보진 않았는데. 네. 놓쳤습니다. 널리 봐도 안 됐으면 어저께 팔아도 됐고 그 다음에 팔아도 됐잖아요. 뭐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까요? 아니면 좀 더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지금 내수주들이 올랐다가 네.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아지고 있거든요. 네. 단기적으로 보셨다라면 글쎄요. 그다지 좀 어울리는 종목은 아니에요. 이 회사는 좀 길게 봐야 될 기업이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요. 10만 8천 원짜리 때 있죠? 네. 그 자리 때가 깨지면 챙겼다가 다시 보세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 이 주식은 짧게 볼 게 아니에요, 어머니. 이건 길게 봐야 돼요. 얘는. 길게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네? 길게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CJ가 망할 회사는 아니잖아요. 네. 자회사들이 꽤나 많고 음식 쪽 하나, 그러니까 생필품 쪽 하나 하고 있죠. 컨텐츠 쪽 하고 있죠. 물류 쪽 하고 있죠. 지금 다양하게 이렇게 컨텐츠 쪽으로 해서 딱 네 개 사업 부분들을 딱 정해놨단 말이에요. CJ 같은 경우는. 네. 컨텐츠 쪽 같은 경우는 계속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섹터예요. 그죠? 네. 물류 쪽도 마찬가지고 지금 대기업 쪽하고 협업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식품 쪽 같은 경우 K푸드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네. CJ 제일제당 매출 많이 잘 나오고 있고 그러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짧게 볼 게 아니에요, 어머니. 네. 길게 봐야 되는 거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네. 지수가 지금 횡보잖아요. 네.
근데 대형주라고 다 치고 갈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길게 봐야 된다라는 거. 길게 보면 뭐 절대 손해는 안 볼 거예요. 근데 지루할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지금 어머니 성향을 보니까 답답해 하실 것 같아요. 그럼 결론은 뭐 10만 8천 원 깨면 그냥 차익했다가 다시 보는 거. 뭐 그게 제일 좋아 보이네요. 네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CJ 문의 주셨습니다. 단기로 보셨다고 하셨는데 위원님께서 이거 TJ는 길게 볼 주식이다 말씀 주셨네요. 10만 8천 원짜리 깨지면 챙기고 다시 보자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볼게요. 1732번님 전화 주셨고요. TS 인베스트먼트 네, 매수가는 3,980원, 비중은 30%입니다. 1732번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TS 네. 인베스트먼트 문의 주셨는데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네, 장기로 더 네. 가도 될지 알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조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자,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길게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연말까지 가려고 합니다. 연말까지? 대선까지요. 대선이요? 네. 대선은 내년인데요. 그러니까 그럼 내년 대선까지. 이유는요? 뭐 정책도 좀 관련이 있다고 해갖고요. 어떤 정책이 있을까요? 뭐 일자리 뭐 발표하고 뭐 좋은 이슈 막 나오면은 움직이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이제 바로 또 도나무 관련 또 가까이 있고 이슈가 그래서. 글쎄요, 저라면은 안 할 것 네. 같은데요. 왜요? 네? 어떤 것 때문에요? 어떤 것 때문에요? 아니, 무슨 많이 올랐잖아요. 예. 첫 번째 많이 올랐고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 많이 빠졌는데. 예. 월봉을 봐보세요. 네. 시작점이 1,000원 이하였어요. 예. 1,000원 이하였는데 6,000원대까지 갔다가 내려왔어요. 예.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어요. 대선까지 뭐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고. 뭐 네. 일자리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으로 네. 예상을 한다? 그런 네.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네. 그럼 그쪽에 안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을 보셔야 되는 부분들인데 네. 굳이 이거를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볼 수 있을까? 그렇다면 정책적으로 끌고 간다라면 일단 기준을 잡고 보셔야 되겠죠? 예. 네. 그죠? 이 네. 지푸리 파동을 해서 끝나버리게 되면 이 친구가 밸류적으로 싸다거나 테마주는 그런 걸 보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무조건 차트 대응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 네. 그러면 매수 단가가 3,980원이에요. 4,000원 언저리로 좀 보고 네. 4,000원이라고 한다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싸게 잡은 것 같지는 않아요. 싸게 잡은 부분들은 아닌데 그러면 결국은 요걸 이 자리대를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4,400원 요 자리대를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 이 자리대를 넘어가야 그 다음 자리대 5,000원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여기에 또 무상증자까지 했네요. 예. 무상증자 하고 난 이후에 차익 매물이 출회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예. 얘가 올라갔던 부분들이 가상화폐의 영향도 좀 있었네요. 보니까 예. 가상화폐 꼭지 쳤을 때도 비트코인 보니까 꼭지 쳤을 때 얘네들도 다 꼭지를 쳤어요. 그러면 얘가 어떠한 테마로 인해서 한 차례 끝이 났단 말이에요. 예. 그럼 여기에서 다이렉트로 바로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 깨지 말아야 될 자리대는 일단 3,600원 자리대가 되겠죠. 예. 이 자리대를 깨면 안 되겠죠? 예. 그러면 3,600원을 손절을 잡고 난 내년도까지 올 연말이나 테마까지 보겠다. 예. 그런 부분들이 뭐 확신이 있으시면 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 거기 한참 올라갈 때 거래량이 많았잖아요. 그 매물대가. 근데 그 내려가면서 그 매물대가 뭐 거래량이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 안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대략대. 아 물량이 다 이게 출회가 다 안 됐다. 예예예. 예, 예, 매집을 예. 하고 난 이후에 그죠? 예예예. 예. 그러면 막 누군가는 매수를 했어요. 네. 개인들은 겁나게 매수했는데 여기 있는 메이저들은 다 올리면서 팔았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이거 개인들이 다 끌어올렸어요. 개인들이. 예. 메이저는 다 팔았어요. 분할로. 그걸 어떻게 설명하시죠? 네. 지나고 나야 알아요. 이건 예상이잖아요. 예상. 그죠? 예, 예, 예. 예상인 그런 부분들을 보고 예를 들어서 다른 거 한번 봐볼까요? 예를 들어서 좀 보게 된다라면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적용이 안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기업들은 어때요? 얘도 누군가는 겁나게 샀어요. 예. 그죠? 네. 근데 주구장창 빠진단 말이에요. 예. 이제 바닥은 다지고 있고 근데 지금 TS인베스트가 여기 구간인지 여기인지 여긴지는 아무도 몰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예. 차트 보고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뭐 그 회사에 대한 뭐 능력치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장기로 갈 수 있는 건지. 회사에 대한 능력치요? 예. 회사에 대한 능력치 기본적인 밸류는 비싸죠, 지금. 지금은 아니요. 비싸죠. 네. 왜냐하면 얘네들이 좋았던 부분들이 어떤 얘네들 창투사 개념들은 좋은 기업을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엑시트를 하면서 수익을 챙기는 그런 네. 구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창투사들이 많이 올랐던 이유가 가상화폐 관련돼 있는 그런 기업들도 투자를 했고 그 저기 블록체인 관련해서 투자도 했었고 네. 그런 부분들을 회수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 회수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 쪽 네. IT 쪽을 전담으로 하는 그 창투사가 있다라면 또 다른 쪽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집중을 하는 창투사들도 있어요. 네.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TS 인베스트가 어느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그 두나무 쪽 그 크래프톤인가? 두나무인가? 두나무요? 네. 그러면 비트코인 쪽이잖아요. 예. 그죠? 비트코인 쪽인데 그럼 비트코인 가격이 쫙 여기서 다이렉트 쫙 치고 올라갈 것 같나요?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 일단 1차 태반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예. 주가는 많이 밀렸고 그러면 예.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예. 그러면 그 부분들에서 다 2차 테마가 탈 것이다 라고 예. 가정을 했다라고 친다라면 예. 이게 정말 메이저들이 매수를 하고 했다라면 이 자리 때는 절대로 안 깨겠죠. 이 자리 때는 그러니까 기준 라인대를 이 자리로 잡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이 자리 때 깨면 리스크 관리 일단 하고 보셔야죠. 예. 어찌됐든 차트 보고 들어간 거니까 예. 그죠? 그럼 이 자리 때를 깨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리고 난 이후에 끌고 가든 전략을 세우든 그런 부분들 추이를 보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 이 친구가 지금 4천 원대에 있는 주가가 예를 들어서 지금 1,600억대예요. 그렇게 시총이 크진 않네요. 지금 보니까. 네. 그러면 이 4천 원대에 있던 주가가 시총이 1,600억이라면 2천 원에 있던 주가는 더 반으로 쪼개질 거 아니에요. 시총은 800억대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800억대에 있는 시총 800억대에 있는 종목을 올리기가 쉬울까요? 1,600억에 있는 종목을 올리는 게 쉬울까요? 800억에 있는 게 더 돈이 적게 들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것도 생각하셔야죠. 네. 그러니까 이게 차트로 보고 네. 예상을 한다라고 한다라면 네. 무조건적으로 차트 대응을 하셔야 돼요. 어떤 재료라든가 이슈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는 게 당연하지만 그러면 기준 라인대를 정해놓고 빼는 게 그 기준 따위에 이탈하게 되면 정리를 하는 게 맞아요. 대응을 하는 게 맞고 만약에 제가 테마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이렇게 시세란 건 안 봐요. 차라리 시세 날 것들을 보는 게 더 낫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예예. 예, 예.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TS 인베스트먼트 문의 주셨으면 대선까지 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자리도 두나무 관련주 테마도 있죠. 정책주로 본다고 말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이 종목은 안 보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밸류는 비싸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에 가치할 수 있니 보장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내일 날 찾아뵐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